가요, 제발. 여기서 이러고 있다간 큰일 나요. 영업 끝났는데요. 저, 여기 사장님 안 계세요? 좀 전에 들어가셨는데 왜 그러세요? 저 혹시 소독약 같은 거 없나요? 그런 게 여기 어디 있겠어요. 약방에 있죠. 약방 문을 닫았어요. 저 그럼 양주 한 병 주세요. 얼마예요? 않으면 얼굴에 흉져요. 뭔데 이렇게 따가워요? 양주예요. 술로 소독하는 걸 어떻게 알았어? 그런 게 궁금해요 지금? 됐으니까 어서 집에 가요. 가만 계세요. 됐다니까. 이런 꼴 보이고 싶지 않으니 어서 들어가요. 병원에 안 가시려거든. 상무님 댁으로 가요.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. 집에 갈 생각이었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어. 그럼 여기 이대로 계속 계실 거예요? 이대로 계시다간 정말 큰일 난다고요. 날 걱정이지도 아니고 있을걸. 미스는 내가 없어서 주는 게 좋을 텐데. 그게 원하는 거잖소. 그렇게 맞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요. 상무님! 가란 말이야! 난 누가 내 걱정해주는 거 익숙치 않아. 그래서 귀찮소.